이번 시간에는 호피무늬호 또는 범오음으로 불리우는 붓술을 이용하여 그와 관련된 한자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피무늬호입니다. 써보시면은 알릴복, 바이옴 7, 7로 구성되어 있죠. 호피 무늬호 보면은 이 글자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일단 한번 염두에 두시고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한번 머리에 두시고, 새겨 두시고,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나울 학입니다. 호피 무늬호 플러스 오른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재결합해 보면, 오른손 우 사나울 학하고 글자를 비교해 보면, 글자 방향이 좌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발톱을 내려 있다가 살아올 때는 발톱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었으니까. 그러면 이 글자가 풀리지는 거죠. 호랑이가 발톱을 세울 때는 사나울 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사나울 학자가 기억이 되겠죠. 두 번째, 경건할 건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피 무늬호 플러스 걸문입니다. 걸문이죠. 사나운 호랑이도 글을 많이 아는 선비 앞에는 경건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앞에는 호랑이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기억하시면은 이 글자가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글자를 보겠습니다. 3번은 사로잡을 로, 포로로입니다. 호피 무늬호 플러스 산의 남이죠. 이 글자가. 그런데 보면, 사내의 남자는 밧전에 불어서 힘력입니다. 근데 사로잡을 로자에 보면, 밧전 불어서 사내의 남인데, 여기에 보면, 한이 길게 돼 있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호랑이를 사내들이 사나이죠. 남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호랑이를 사로잡았다 라고 기억하시면은 이 글자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염려할 우입니다. 이 글자는 호피무늬호 플러스 큰 소리 칠 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성씨에 많이 쓰이죠. 오나라 오자로. 여기서는 큰 소리 칠 오로 입력하셔야 이 글자가 풀이가 됩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칠때 일반적으로 포효한다 하죠. 호랑이가 포효하게 되면은 공격할 테스입니다.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범오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피 무늬호 플러스 걷는 사람인입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걸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범의 일상적인 생활을 표현한
글자죠. 그래서 5번은 범호자가 되겠습니다.